매일 꼭 드신다고 하시던데. 언제 그런 기초사를 기존의 어떤 시푸드 그런 개념을 넘어서 영양학적 가치를 우리가 잘 알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참치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있어요. 단체 내고 왔어요. 단체 손님 도착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 하나 할게요. 오, 게임? 네 글자 게임 아시죠? 오, 네 글자 게임 저 잘해요. 대한, 민구, 동원, 참치, 블루, 투스. 네, 정답은 블루푸드입니다. 어? 블루푸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블루푸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실 오늘의 특별한 반차 손님 모셔봤습니다. 동원 FMB 식품과학연구원의 이기웅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 FMB 식품과학연구원장 이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도 인사드릴게요. 네, 아이, 저 그런 유머 좋아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원 FMB 식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은 과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까지 품질과 맛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적의 배합비를 찾아내는데 과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법규에 적합한 제품 규격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살균, 멸균 같은 열처리 공정을 통하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규명하는 작업까지 이 모든 것에 과학과 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레시피를 일정하게 구현을 하고 또 유통을 하고 이 모든 전과정을 설계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최근에 좀 신박한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식품과학연구원은요, 한마디로 모든 제품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동원의 많은 제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 식량 자원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향후에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된다고 해요. 100억 명으로 인구가 증가됐을 때는 식량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대체 단백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체 단백질이란 기존의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미생물 기반 혹은 세포 배양육의 대체 단백질 원을 뜻해요. 동원이 수산물도 하지만 모든 식품을 다루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대체 어육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식품은 과학이다.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오프닝이 잠깐 나왔는데 블루푸드란 무엇인가요, 원장님? 너무 쉽지 않나요? 파란 식품. 블루푸드, 네. 파란 바다에서 나온 식품. 농담이고요. 블루푸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선, 갑각류, 패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해조류라든가 양식을 하는 어종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기존의 어떤 시푸드 그런 개념을 넘어서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품으로 블루푸드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블루푸드가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죠. 우선 첫 번째는 영양학적인 측면인데요. 흔히 등푸른 생선 아시죠? 네. 오메가3 등 영양가가 충분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조류, 갑각류, 패류에도 많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죠. 블루푸드는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하는 업이다 보니까 육상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루푸드라고 하면 참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초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매일 참치 한 캔씩 꼭 드신다고 하시던데. 언제 그런 기초사를...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매일 운동하기 전에 참치 한 캔을 꼭 먹습니다. 참치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량이 들어있어요. 100g당 11g이면 식품 법규상 고단백 식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참치 100g당 22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참치캔에도 100g당 19g의 단백질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단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참치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참치 인형도 샀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맛있고 간편하니까 자주 먹었지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까지
높게 들어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참치 캔에 그런 고단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양학적 가치를 우리가 잘 알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표시사항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살코기 동원 참치 이렇게 써있는 것을 앞에 고단백자를 붙여서 고단백 살코기 동원 참치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참치가 고단백 식품이라는 게 알려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살코기도 그렇게 귀하지만 참치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참치의 살코기, 즉 흰살은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해요. 그 외에 안구라던가 머리, 뼈, 껍질, 자수객 등이 부원료에 속하는데요. 부원료에도 맛과 영양분이 충분한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육 같은 경우는 펫푸드에, 안구에서 뽑은 DHA는 DHA 참치에, 자수객은 참치액과 참치다시, 코인육수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에서는 현재 부원료의 약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현재는 15%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나 뼈, 껍질 이런 것들을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구와 머리에서 추출한 오메가3하고 껍질에서 뽑은 콜라겐은 많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참치 뼈, 즉 어골에서는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치골 성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식품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까지 참치가 정말 많은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피쉬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부원료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그런 스타트업 기업까지 육성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국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동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도 보존하고 여러 가지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7월 4일에 블루푸드 테크를 주제로 심포지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치의 영양학적 가치라는 주제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푸드테크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블루푸드테크 분야인 만큼 많은 학계, 산업계 분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나 참치의 생태학적 특징과 이와 연관된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셔야겠다고 마음먹으셨던 계기가 있으세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캔에 들어있는 동원 참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고단백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너무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원료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과 연구해 나가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만큼 익숙했던 참치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고단백 살코기 동원 참치를 넘어서 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될지 동원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동원의 블루푸드 연구에 대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세계 연구자들이 블루푸드 어세스먼트 프로젝트 2021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전 세계 식량 시스템 구축의 중심에 블루푸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동원의 식품과학연구원도 블루푸드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식품을 고민하고 세상에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푸드 중에서도 특히 참치의 변화무쌍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반차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어요. 아쉬우시죠? 네. 네. 아우, 그러면 아쉬우시면 한잔만 더 마시고 2차 시작할게요. 네. 반차되고 왔어요의 구독자 이벤트 나갑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량 자원으로서 더 넓은 개념의 수산식품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파란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안녕!